첫 순서로 서울여자대학교의 김명주 교수님께서 생성형 AI의 윤리 이슈와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에 이제 엔지니어인데 중간에 약간 유도성 일들을 많이 해서요. 현재는 AI 윤리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윤리하고 주로 보안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 윤리는 2016년부터 정부랑 같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수를 한 8년 정도 됐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이제 정부 자문 기구인데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OECD에서 G-PI라고 불리는 AI 협의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협의체. 그게 이제 27개국에서 전문가들을 파송을 해서 AI에 관한 대개 규제라든지 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제가 한 3년 정도 파견을 받아서 이제 이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ChatGPT와 관련된 규제, 뭐 글로벌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최신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접할 기회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는 또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이 이제 저작권 기술과 관련된 컨퍼런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작년에 저작권위원회와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AI 시대의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결과가 발표될 때쯤 ChatGPT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더 증폭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나왔던 그 마지막 그 결론 장표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많긴 하지만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아마 올해 3월쯤 돼서 ChatGPT가 어제 핫 이슈에 올랐을 때 갑자기 AI 개발을 중단하자라는 서신을 어느 단체가 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FLI라는 단체인데, 이 FLI는 굉장히 유명한 단체예요. 일론 머스크가 돈 1,000만 불을 들여서 투자를 했던 단체고요. 근데 이 단체가 이 공개 서한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 게, 이 공개서한이 당시에는 뭐 그냥 해프닝 속으로 끝날 줄 알았고 지금 같은 AI 열풍 가운데 누가 중단하자 그러면 누가 중단하겠냐, 저 말도 안 되는 공개서한이다 그랬는데, 이 공개서한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서한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분들이 또 AI 기업의 대표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Chat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녔지만 강의하신 분들이 꼭 썼었던 장표가 이 장표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만들고 나서 사용자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ChatGPT만큼 빨랐던 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100만 명 도달하는 데 5일, 1억 명 도달하는 데 2달. 예,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달쯤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의 여론이 ChatGPT를 써 보니 앞으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쓸 필요 없겠네. 왜냐면 얘가 다 답을 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찾아서 읽어 보고 분석해서 답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많이 쳐다봤냐면 이제 구글을 쳐다봤겠죠. 구글은 어떤 반응일까? 처음에는 뭐 이 ChatGPT 때문에 야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뭐 빨간 사인을 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술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다가 딱 이제 그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두 달째죠. 1월 26일 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할 때 구글하고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인데 거기 이제 기술 책임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했는데, 구글은 ChatGPT보다 더 강력한 AI 플랫폼을 이미 개발했다. ChatGPT보다 우리께 더 뛰어나다는 얘기. 사실 ChatGPT의 T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든 데가 원래 구글이죠. 구글이 원조집입니다. 원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여러 모델들도 갖고 있지만 ChatGPT도 더 뛰어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잠재적인 사회적인 위험, 윤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출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함의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ChatGPT를 비롯한 이 생성형 언어 모델은 사회적 윤리적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을 제거하면 좋은데 구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제를 해야 되죠, 인간이. 그래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구글 입장에서는 기술적 조치겠죠. 기술적 조치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오픈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멋있죠. 멋있습니다. 구글이 가끔씩 멋있는 이제 행동을 합니다. 1월 26일자인데 보통 구글에 보시면 이제 요 행동 강령이라고 그래서 이 구글의 코드 오브 컨덕트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Don't be evil 이렇게 돼 있죠. 사악해지지 말자. 우리가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인류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사악해지지 말자.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했나, 행동을 했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그 열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열흘 만에 뒤집힌 이유가 자 이제 그날 인터뷰할 때 구글에서 준비했던 장표입니다. 보시면 구글 마크가 달려 있는 생성형 AI가 세 개가 등장하죠. 람다, 람다 2고 그다음에 T5, Farm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hatGPT, 뭐 GPT-3 코어 모델도 있고 막 있는데 일곱 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리즈닝이 이제 보통 추론 기능이죠. 추론, 지식, 대화, 창의성, 인격성, 스토리텔링, 공감성. 보니까 바탕 색깔이 진할수록 더 뛰어난 건데 람다가 훨씬 더 많죠. ChatGPT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게 이겁니다. ChatGPT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AI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데 발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얘는 위험이 아주 큰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ChatGPT를 만든 OpenAI 회사는 찾았을까? 얘들도 못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못 찾았는데 그냥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글이 본인들은 기술이 더 좋은데 발표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결국 못 버텼습니다. 왜 못 버텼냐면 이 검색엔진 시장을 보면 당시에 전 세계 검색엔진의 93%가 구글입니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죠. 빙입니다. 3%밖에 안 됩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픈 AI의 전주 노릇을 MS사가 하면서 오픈 AI의 ChatGPT를 이제 빙이 이제 가져 쓰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제 저렇게 2등이 이제 출구 전략을 저렇게 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색 엔진이 어떻게 먹고 사는 시장이냐면 광고로 먹고 사는 시장이거든요. 이 점유율 1%를 놓치면 한 해의 광고 매출액이 20억 달러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이죠. 사람들이 ChatGPT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더 이상 검색 엔진 쓰지 않아도 되겠다. 검색 엔진 시장 망했네. 구글은 어떡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늦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조인데다가 더 뛰어난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관한 통제를 못 찾았기 때문에 발표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밀렸습니다. 주주와 경영진한테 밀려서 결국은 딱 2주 만에 2월 8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구글이 이제 또 밀려서 발표를 합니다. 이른바 바드를 발표하죠. 구글의 바드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늦게 발표했으니까 더 훌륭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날 데모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가 이날 데모하는 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다음날 이틀 동안에 1000억 달러의 주식, 약 11%의 주식이 사라졌습니다. 뭐 구글한테는 굉장히 큰 낭패고 그 틈을 이제 놓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파산 공격을 합니다. 빙을 이제 ChatGPT와 연결하기 시작하고 GPT-4를 발표합니다. GPT-3.5를 토대로 했다가 4를 발표하고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에다가 오피스 클라우드 버전에다가 이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제 AI를 접목시키는 데모를 발표하고 이거 11월 달부터 런칭을 하죠. 이제 돈 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이제 구글도 나중에 이제 밑에 있는 모델을 바꿔치기 합니다. 람다 2에서 팜 2로 바꿔치기 하고 한글하고 일본어도 서비스하면서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고 우리나라도 8월 말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클로버 X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ChatGPT가 금메달, 그다음에 구글의 바드가 은메달, 네이버가 동메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위 안에는 들어갔다 그러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었을까? 중국은 사실 더 일찍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AI, 특히 생성형 AI가 하는 말에 대한 당성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인허가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성 검사를 하지 않은 건 모조리 열 수 없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미 뭐 바이두부터 시작해서 뭐 화웨이까지 다 갖고 있었는데 당성 검사를 한 최초의 바이두의 어니봇이라는 게 8월 말에 인증을 받습니다. 결국 4등이 됐죠. 4등. 거기서 먼저 발표했으면 네이버가 3등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치열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중간에 이제 3월 22일자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서한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개 서한의 내용이 뭐냐면 이 거대한 GPT-4 이상이 되는 거대한 AI 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고 6개월 동안 잠정 중단하면서 규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뜻 보면은 AI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자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말이죠. 더 이상 뭐 연구하지 말자 이러는 건데 이 서한의 맨 마지막 줄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랜만에 맞이한 세 번째 여름, AI가 보통 두 번의 겨울기를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여름을 길게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개 서한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서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서명자 앞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법한데 없는데 라고 찾았던 사람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이 제프리 힌튼하고 서명자 중에서 조슈아 벤조하고 얀 루쿤하고는 2018년에 보통 이제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링 어워드를 공동 수상했는데 바로 이제 딥러닝 가지고 공동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 제프리 힌튼을 보통 딥러닝의 아버지, AI 대부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이분은 AI에 대한 경계심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 서명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구글의 부사장. 이셨습니다. 구글의 부사장. 그러니까 이 서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할 때의 그 우리는 더 이상 발표할 수 없다. 준비도 안 된 상태 발표할 수 없다. 그건 기업이 책임이라고 말했던 거가 그 당시에 이 제프리 힌튼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마케팅 논리에 밀려서 결국 바드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프리 힌튼이 사표를 냈습니다. 5월 달에. 구글을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지금 요즘 계속 인터뷰하고 다니시죠. 나는 지금껏 AI에 관해 연구한 것을 후회한다. 뭐 이렇게 공공연히 본인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요즘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시면 오펜하이머 주인공이 딱 그런 이야기했죠. 나는 이제 죽음의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본인이 원자폭탄 만든 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 그래서 이게 두 인물이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AI 대부가 왜 AI에 관해서 저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까? 이게 챗GPT에 와서 본격적으로 AI의 부작용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챗GPT가 왜 위험한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얘가 이제 헛소리를 합니다. 환각이라고 하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문장이나 문단 단위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단어 단위로 생성을 합니다. 단어 단위로 생성하다 보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장이나 문단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실 아닌 것들이 튀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얀 루쿤이 말할 때 이건 태생적인 약점이다. 얘를 줄이면 줄였지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없애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 베이스 AI도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줘. 세종대왕이 살았던 시대하고 맥북이 나왔던 시대하고 당연히 다른데 그런 상식도 없이 얘가 무슨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상식을 이제 AI가 레퍼런스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론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더글라스 레나라는 분인데 올해 돌아가셨죠. 이분은 평생 그 상식 베이스를 만드셨던 분이세요. 얀 루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면 할루시네이션 없애려고 뭐 파인 튜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아까 강화학습도 다시 시키고 그러는데 최근 실험에 의하면 이게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어디 파인 튜닝을 시키면요. 할루시네이션 없었던 부분이 할루시네이션이 생깁니다. 이게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 이쪽을 누르니까 이쪽이 생깁니다. 결국 태생적으로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챗GPT는 이제 3.5 밑에 있는 코어 모델이 3.5인데 GPT 3.5를 토대로 해서 오픈됐습니다. 근데 3.5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3에서 왔어요. 3에 있는 걸 그대로 커스터마이징 한 겁니다. 흔히 말해서 도덕적인 AI가 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친 겁니다. 만약에 GPT 3에 챗GPT를 붙여서 썼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얘는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워낙 똑똑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챗GPT가 만약에 GPT 3에 붙었다면 챗GPT는 MBTI 무슨 형이었을까? MBTI 무슨 형이었을까? MBTI 16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네,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나타날 수 있고요. 나를 주어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운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지식들, 뭐 전쟁, 범죄, 그 다음에 성인물 뭐 이런 것들도 얘들 다 학습했거든요. 다 학습. 그거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3.5로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학습을 통해서 가두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가둔 거가 물리적인 울타리가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울타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서 대답을 할지 말지 피해갈지 건너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면 흔히 말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얘가 3.5에서부터 3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사람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AI를 사람이 가스라이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챗GPT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더 쉬울까요? 생각해보세요. 앞에 진짜 해박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말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내가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기죠. 그 챗GPT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3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GPT 계열의 챗봇인데 GPT J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라는 앱을 통해서 벨기에 30대 가장이 6주간 대화하다가 가스레이팅 당해서 결국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와이프가 그 6주 동안에 대화했던 모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스크립트를 다 공개했습니다. 사람이 분석해보니까 가스레이팅 당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탈옥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나오면은 조금 있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챗GPT만도 회사에서 바로 또 다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안 나오게끔 이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옥이 되면 문제인데 탈옥이 안 돼도 탈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챗GPT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사용 금지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처음에 챗GPT의 그 능력의 환상에 저 막 이게 취해서 모든 사람 초등학생부터 이제 초중고도 다 챗GPT 써서 학습 능력을 좋게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챗GPT는 미성년자 사용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 탈옥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시간짜리 성인물이 있어요. 영화 19금. 19금 영화가 2시간짜리면 그 가운데서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장면이 몇 분이나 나올까요? 뭐 어떤 영화는 2시간 내내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통 19금이라고 하는데 야, 요 장면 한 2분짜리 요것만 탁 컷하면 15세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이 보통 많잖아요. 보통 거기에 비유를 하는데 챗GPT 유능합니다. 진짜 얘는 써야 되거든요. 2시간이라고 그러면 언제 1분이 그 미성년자 사용 금지에 해당되는 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바드도 18세 이상 사용 금지, 18세 이하 사용 금지고요. 하이퍼클로버 X도 18세 이하 사용 금지입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이 챗GPT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18세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부모의 모니터링 하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관에. 예. 이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챗GPT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심각한가 알려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얘가 4.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제가 4.0 이야기합니다. 4.0은 원래 4.0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정확히 넘버링 하려면 얘가 3.5에서 챗GPT를 붙였잖아요. 얘는 4.0이 아니고 3.6이나 3.7로 붙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4.0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챗GPT 3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챗GPT 4는 파라미터 몇 개야? 그러니까 그건 영업 비밀이라 말 못 하겠다고 그러죠. 원래 기대했던 것은 100조 개였습니다. 100조 개. 예, 현실성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GPT 1, 2, 3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를 보시면 파라미터가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학습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처음엔 8개월, 나중엔 1년 반, 그다음에 1년 반에서 3.5까지 가는데 2년 반. 그러면 GPT 4 가는데 뭐 한 3, 4개월 만에 갈 수 있을까요? 학습 데이터 다시 모아서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는 탈옥이 안 될까?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똑같은 모델입니다. 근데 4.0은 이제 단지 유료 사용자들한테 내가 돈 내고 사는데 돈 내고 쓰는데 돈 안 내는 사람도 3.5, 내는 사람도 3.5. 이거 차별점이 없잖아요. 결국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4.0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다음에 요새 달리 3가 나왔으니까 달리 3도 돈 낸 사람한테만 쓰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유료 사용자 저같이 정신없는 유료 사용자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오픈하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떤 사고가 벌어졌냐면 9시간 동안 내가 대화했던 대화창이 다른 사람한테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창이 나한테 뜨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큰일 난 거죠. 만약에 대화창을 탁 눌렀을 때 대화 내용이 떴으면 제가 볼 때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소송 걸려서. 근데 다행히 목록만 뜨고 내용이 뜨질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만들지 않은 오른쪽에 대화창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픈소스 버그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버그를 수정하고 났더니 또 유료 사용자들의 카드 정보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600명 정도 카드 정보가 다 공개가 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벌금 매겼죠. 과태료 매겼습니다. 그 빨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매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해커들이 이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픈소스 썼구나.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현상금을 걸고 챗GPT의 버그를 찾아주면 돈을 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버그 바운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200불, 큰 거는 2만 불 상금을 걸고 버그 바운팅을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9월 7일자인데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취약성 인정한 취약성이 55가지, 그다음에 평균 상금 중개 $1,500 이렇습니다. 어떤 버그는 엄청나게 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원래 이거는 오픈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 않아놓고 나서 빨리 오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더 주목할 건 뭐냐면 다음 두 개는 취약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홈페이지에 딱 써놓은 게 있습니다. 두 개.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탈옥. 여러분들이 탈옥시켰다고 해서 현상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탈옥은 챗GPT의 어쩔 수 없는 태생적 약점입니다. 이거 현상금 선사가 못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현상,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라고 막 상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할루시네이션은 챗GPT의 피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이거 본인들이 스스로 약점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취약점 현상 모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또 많아지고, 또 약간 이제 유네스코에서 태클 걸었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야, 인공지능이 만든 글과 그림 점점 많아지는데 그럼 사람이 쓴 것보다 또 어느 순간 더 많아질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이 저작물이나 창작물에 있어서 인공지능 그 소수의 몇 개의 인공지능을 한 사람의 작가로 볼 때 소수의 작가가 인류 전체의 저작물을 좌우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더 비극적인 사실은 새로운 AI가 만들어질 때 이전 AI가 만든 생성물을 또 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이제 동종교배입니다. 동종교배. 최근에 챗GPT5에 대한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0만 불을 넣어서 지금까지 개발해 왔는 5를 최근에 실패했다. 더 이상 뭐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빨리 확보하려고 50%는 인터넷에서 긁어오고 50%는 AI, 다른 AI가 만든, 그러니까 이전 챗GPT가 만든 생성물을 썼습니다. 50대 50. 성능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성능이. 예,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같은 데서 AI가 만든 글과 그림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야겠다. 꼬리표를 달지 않으면 AI의 생성 못하도록 해야겠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꼬리표를 없애면, 없애지 못하도록 워터마킹 같은 기술을 써서 아예 글 가운데 집어넣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뭐 이런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 요새 도와주는 툴을 제가 세보니까 최근에 AI가 쓴 글일까 사람이 쓴 글일까 체크해주는 툴이 한 70가지가 벌써 넘었습니다. 처음에 한 4개, 5개밖에 안 됐는데 70가지 냈고요. 지금 맨 밑에 있는 제로GPT는 돈 받고 쓰는 건데 자기들 말로는 챗GPT가 쓴 합성물의 95%를 차지할 수 있다. 자기들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본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챗GPT가 썼는데 챗GPT를 통해 썼다는 말 안 하시고 본인 이름으로 막 글을 쓰셨던 분들은 빨리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애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긁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 문제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이동원 교수님이랑 한국계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AI 챗GPT가 표절을 할까 아닐까 이걸 체크를 하셨어요. 아주 무식한 방법을 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연구를 하셨는데 방법이 무식합니다. 어떻게 무식하냐면 GPT-3 바로 전 모델이 GPT-2거든요. 알고리즘 똑같습니다. 데이터만 커지고 학습 데이터만 더 많아졌는데 파라미터 커지고 GPT-2가 생성했던 글 21만 건하고 GPT-2가 학습할 때 썼었던 800만 건의 문건을 다 비교를 했습니다. 전부 비교해서 표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밑에 샘플로 다 찾아놓은 거죠. 결론은 뭐냐면 표절한답니다. 표절한다. 표절하고 그 표절이 어떤 경우는 이제 저작권 침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챗GPT도 어떤 걸 생성할 때 그림뿐만 아니야. 그림은 눈으로 딱 보면 get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거 get 이미지 맞고 워터마킹 집어넣은 것까지 얘가 생성하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힌트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글은 찾기 쉽지 않은데 글도 이분은 다 뒤져보니까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럽이 인공지능 법을 2021년도에 초안을 냈는데 최근에 유럽 본의회를 통과했거든요. 유럽 의회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왜 개정안을 냈냐면 몇 년 전에 제안서 낸 이후에 챗GPT가 떠올랐죠. 그 챗GPT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챗GPT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 법안을 냈습니다. 한 다섯 가지가 돌았는데 첫 번째, 챗GPT나 AGI는 어떤 AI냐면 얘는 고위험성 AI로 분류한다. 고위험성 AI예요.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고위험성 AI로 분류되면 무조건 EU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모든 히스토리를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얘는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것처럼 AI로 생성된 컨텐츠나 글들은 전부 다 꼬리표를 달아야 됩니다. 얘가 AI로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다, 꼬리표를 달아야 되고, 혹시 어떤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범죄나 이상한 걸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그걸 추적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A 자기네 걸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개발하는 거죠. 원래 ChatGPT 오픈할 때 ChatGPT로 쓴 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툴이 AI 텍스트 클래스파이어라는 건데 그걸 같이 오픈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들이 AI 생성형 AI를 만들면 이 생성형 AI를 만든 거를 사람이 쓴 거와 구분할 수 있는 툴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예 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저작권입니다. 학습할 때 어떻게 저작권을 다뤘는지 저작권에 대한 요약을 퍼블리케이션 해라. 딱 이렇게 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럽은 아무래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되게 이용자 측면에서 법을 강하게 하는데, 문제는 밑에 이제 OECD G5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멤버이긴 한데 거기서 지금 계속 회의하거든요. 이번 주도 회의하는데 거기 나와요. 주로 인도에서 주로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툴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EU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OECD가 원래 다 선진국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EU에만 건의한 게 아니라 미국 백악관에도 건의했고, 미국 백악관에 건의했더니 미국 백악관에서는 자기들의 20개 우방 국가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개 우방 국가 안에는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개 우방 국가랑 이미 협의를 마쳤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최근에 한 5월달 7월 달에 7개 AI 기업하고 백악관이 협의를 해서 A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AI의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할까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EU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ChatGPT를 만들었던 회사 OpenAI의 샘 알트만이 EU의 이 법안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이런 식이면 우리 EU 못 들어간다. 이 법안 지키면서 장사할 자신 없다. 막 그렇게 뺐는데 백악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규제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저작권위원회 과제하면서 제시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갈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있죠. 마이데이터 산업. 되게 이제 금융 쪽으로 해서 개인 정보들을 은행 사이에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인데,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이제 저작권위원회 과제를 하면서 야, 이거 마이 저작권 산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고 마이 저작권 산업을 해야만 될 것 같다. 처음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작권 전면 개정법 올라온 것 중에 뭐냐면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포함한 이런 AI 학습할 때 있어서 우리는 공정 사용의 취지를 살려서 저작권이 뭐니를 다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ChatGPT가 나오기 전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ChatGPT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럼 저작권 한 사람들의 어떤 이득이 다 사라질 텐데, 그러면 그게 공정사용이라고 해도 결국 어느 기업들이 돈을 벌기 쓸 텐데, 이윤이 들어갈 텐데 그게 맞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마이 데이터 산업하고 사실 같은 그림입니다. 거의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저작자가 있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옆에 마이 저작권 사업자들한테 저작권을 위탁한다든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하고 연결해서 나는 모르겠고 내 저작물을 추적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게 해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보정 장치를 집어넣어서 트래킹도 가능하게 해서 이거를 학습하는 AI 회사한테 학습 데이터로 넘겼을 때 얼마큼 쓰였는지 뭐 여러 군데 쓰였으면 그거 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도 뭔가 나올 텐데 그것도 역시 저작권 일부가 녹여져 있으면 같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결국 저작자들이 저작물들을 AI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ChatGPT가 나오면서 그전에 제가 이거 냈을 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은 다 페어 유저다. 우리나라도 그럴 거다. AI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저작권 따져서 언제 발전하느냐. 중국을 봐라. 중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ChatGPT가 딱 나오고 나서 한 두어 달 만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사실 이제 꺼냈습니다. 꺼내서 이걸 한번 틀을 잘 놓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아수겁이라고 아시죠? 아수겁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저희가 유탁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대리인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업을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 저작물하고 합성 생성물하고 구분하는 기술도 있고, 저작권을 이식해서 특히 텍스트 같은 거는 뽑아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 생성할 때 아마 뒷단에서 말씀하실 텐데, 이 GPT가 단어 생성하는 모델을 보시면 그냥 흔히 말해서 지금 문맥상에서 최고의 확률이 높은 단어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최고의 높은 단어를 하지 않고 되게 클래스를 나눕니다. 한 10개 홀수 그룹, 짝수 그룹 나눠서 홀수, 짝수를 구분한 다음에 얘를 어떤 룰에 의해서 보통 그 10개 정도는 사람의 눈으로는 저작물의 차이점을 별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뿌려주는 방식들을 알고리즘에서 집어넣으면 나오는 글자의 패턴들이 워터마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또 기술도 이미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이식하는 기술, 추적하는 기술 뭐 등등, 그다음에 데이터 셋에 대해서 유통 지원하는 기술 등등 많은 것들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개인이 나의 저작권을 지금 상황에서 주장하기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좀 아직 마이너죠. 그렇게 하기는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틀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규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기술이 갈 길이 먼데 왜 규제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글로벌한 트렌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꺼냈고 미국이 어그리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이용자 측면에 많이 서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불투명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규제 한다 한다 하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장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규제를 만들어 놓고 대신에 유예기간을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유럽의 인공지능법은 발효가 되고 나서 2년이기 때문에 얘는 시행되는 게 2026년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챗GPT 때문에 이제 막연했던 AI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얘가 이제 완벽한 프로덕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한 프로덕트 아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히 저작권 문제, 이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중요한 윤리 이슈와도 저작권 문제도 살펴보고 또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명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